3D 프린터로 사람 몸도 만들고 집도 만들더니 이제는 총도 만든대요. 총에 좀 오픈마인드인 트럼프 정부가 3D 총 설계도 배포를 허용해줬거든요. 이 3D 총은 사실 오바마 정부 때 나왔는데요. 이건 기록도 안 남고 관리도 안 되고 심지어 플라스틱이라서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전에 설계도가 풀리지 않게 막았던 건데 그걸 트럼프가 바꾼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지만 트럼프는 설계도 배포 전날 애매한 트윗 하나만 띡 남깁니다. 보다 못한 주정부들이 나서서 제동을 걸었어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배포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총기 사건 터졌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아 우리나라 총기 금지라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3D 프린터랑 설계도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안심 못하겠네요. 책상 거 다 읽으시나요? 안 읽죠?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읽으려고 했다는 의지가 중요해요. 그게 다 우리가 쓴덕후라서 그런 거예요. 쓴덕후는 끊임없이 책을 사지만 읽지는 않고 쌓아두는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인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 책이나 막 사는 게 아니고 읽기 위해 샀기 때문이죠. 왜 김영하 작가도 책은 산책 중에 읽는 거다라는 명언을 남겼잖아요. 이 쓴덕후라는 단어는 1879년에 처음 사용되었다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요. 못생기면 채소도 버려진대요. 울퉁불퉁 못나서 버림받는 애들만 1년에 무려 272만 톤. 전 세계 농산물의 3분의 1이나 돼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채소들 하나같이 다 예쁘잖아요. 근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랄 때부터 케이스를 딱 씌워서 그 모양에 딱 맞게 키우고 그러고도 못생긴 애가 있으면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엔 이 못난이 채소들을 먹자라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프랑스에선 이런 애들만 모아서 싸게 팔기도 하고요. 영국의 제이미 올리버는 직접 요리를 선보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못난이 채소들을 사 먹을 수 있는데요. 역시나 삐뚤빼뚤 모양은 다 다르지만 맛이나 영양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또 자꾸 보니까 좀 귀엽지 않나요? 취했는데 곱게 집에 안 들어가고 자신을 구해준 구급대원을 때리고 욕을 합니다. 너는 뭐하니 그래요? 지난 4월 돌아가신 강현희 소방경객이에요. 저 사건 이후로 욕이 계속 들리고 두통, 구토, 딸꾹질, 불면증을 겪다가 결국 한 달 만에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순직이 인정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사망한 이유가 폭행 때문이라고 딱 단정할 수 없어서예요. 국과수는 폭행과 욕설 등의 자극이 질환을 악화시켰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이게 강현희 소방경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은 것은 초난하죠. 실직자한테 저희가 당하는 폭언, 폭행, 성추행은 일상적이에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말을 못하는 거죠. 강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순직한 사례보다 자살한 소방공무원의 수가 거의 두 배예요. 그만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상처로 사람이 죽는 걸 몇 번이나 봤잖아요. 이걸 입증할 수 없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제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